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 부동산입니다. 가상 부동산. 뭐냐? 이런 거예요. 가상 부동산을 만든 기업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예를 들어 신림사거리라고 구획을 정해놓고 그래픽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가 가상 신림사거리입니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일부를 사는 겁니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상 공연장을 만듭니다. 가수를 인터넷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뭐 영상으로라든지 등등 콜라보를 갖추고 공연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상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서 노래를 듣겠죠. 티켓을 사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상 신림사거리에 자기가 구매한 그 땅에다가 이제 가상의 빌딩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딩을 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하듯이 아바타가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분양하는 그 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 부동산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놀랬습니다. 이런 가상 부동산 하나가 무려 51억 원에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51억 원. 진짜 땅이 아니에요. 가상 공간입니다. 근데 51억 원. 비록 가상 부동산이지만 잠재적인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장소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구한 터전이 될 땅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애굽의 종살이 기간 내내 고대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그곳에 들어가 사는 그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상 공간처럼 내 마음속 희망의 땅으로만이 아니라 이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발로 밟을 수 있고 그곳에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곳에서 흙을 밟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막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을 그들은 싸우면서까지도 가나안을 소유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자자 손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내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따야 이렇게 해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 있지요. 고난이 뭐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축복과 고난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뒤집으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복 주시기 위해서 명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의 모습으로, 어려움의 모습으로, 내 삶이 풍파가 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는 한 것입니다. 그때 축복을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백성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지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주 정신이 고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순종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어서 사실은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순종하느냐, 즉 순종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터달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수백만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야만 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위대함에도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타부타 말 없습니다. 그는요, 시간과 에너지를 누수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백성에게 나가서 양식 준비해라, 즉 군량미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 건너 정복전쟁 우리 시작할 거야,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광야 그 시절 계속 돌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40년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니 만나가 인생이요 삶인 겁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해라, 군량미 준비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요, 만나 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당장 이의 제기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또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우기 바로 직후입니다. 요단강이 너무나 범람을 해가지고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넘실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 건넌다.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백성의 반발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순종은 즉각적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여호수아의 특징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그것은 순종이지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타이밍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타이밍 싸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는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순종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면 순종하기도 어렵고 순종 뒤늦게 해도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순종의 최대의 적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당초 마음을 접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려와도 에이, 나하고 상관없어, 딱 접어버립니다. 대부분은. 진짜 순종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주저함입니다. 주저하고 타이밍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종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 아내가 금지 음식 품목에 딱 걸어놨습니다. 못 먹고 있어요. 사발면이 있고 봉지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사발면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따라가질 못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제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물의 온도 차이지요. 비등점. 부글부글 끓는 그 비등점의 봉지라면은 딱 면을 투하를 합니다. 그럼 면이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끓으면서 쫄깃쫀득. 아, 먹고 싶네, 진짜. 완전히 그냥 통통하게 잘 익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면을 그냥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발면은 뭡니까? 물은 비등점을 지나 끓었지만 그러나 그 물을 붓는 그 과정에서 이미 식어버립니다. 99도, 98도, 90도. 그러니 면이 끓지가 못하는 거죠.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끓기만 해버려요. 99도냐 비등점을 만나 100도가 되어 끓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저로 찾아오세요. 그럴 때는. 그리고는 딱 와가지고는 제 앞에 헌금목도를 딱 내놔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헌금합니다. 헌금하실 때야지 왜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헌금하라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영적으로 비등점이 딱 돼서 불불 끓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마음이 쭉 내려가면서 자꾸 돈 생각나고 아까운 생각나고 못한다는 겁니다.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받았다가 저는 뭐 그 관계가 없으니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거죠. 편한 거죠. 주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 딱 봉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순종의 타이밍을 꽉 붙잡는 겁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한때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은 이 독일의 아디다스가 3선 이것이 재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젊은이가 의기투합했어요. 아디다스를 뛰어넘는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자.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죠,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너희가, 가족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너희 다 쫄딱 망한다 그러다가 평생 너희 고생한다. 하지만 기어이 이 친구들이 도전을 했지만 현실은요, 이야기로 듣던 것보다 더 냉혹합니다. 더 힘들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진 다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이 목소리를 높여요. Just do it. 자꾸 우리 이 생각 저 생각 실패한다 생각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하지 말고 Just do it.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Just do it. 이 도전 앞에서 이 친구들이 다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Just do it. 해보자. 다시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이 Just do it, 이 회사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부동의 1위가 됐죠. 아시죠? 나이키, Just Do It. 그때 그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외쳤던 이 Just Do It 이라고 하는 한번 해보자! 이 슬로건이 나이키의 대표 슬로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지금도 나이키 뭐 관계 신고 계시고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 돈 모아가지고 나이키 그 신발 고고고 사야 되는데, 고고, 고제품. 아, 곧 고고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just do it! 한번 해보자! 그 슬로건을 보실 때, 그것을 여러분 순종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순종! Just do it! 그 순종에 대한 내용이 진짜 성령의 감동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말씀 안에 내게 진짜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별이 확실하게 확증이 됐다면, 여러분 Just do it!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분. 나 안 해. 이러면서 지금 앉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거죠. 즉각적인 순종. 자,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가나안 땅 안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반 고 밖에 요단 동편, 이게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졸다 깼어요 저분 지금.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쭉 가나안 땅 중앙을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위에 뭐 고 게네렛 호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크게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을 쫙 연결하는 그 강,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동편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가나안 외부 지역입니다. 가축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내부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축 다 죽겠습니다. 이 땅 주세요. 특별히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이미 정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른 지파들과 동참을 해야 된다. 게다가 너희가 선봉에 서야 된다. 많은 혜택 받았으니 너희가 선봉에 서라. 전쟁 끝나게 되면 그때 너희 남정네들은 다시 처자와 가축들이 있는 가나안 동편으로 그때 돌아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약조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 지파에게 바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이죠,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왜 과거에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러한 약조를 받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왜 그 사실을 거론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성입니다. 430년 애굽 종살이 했거든요. 뼛골 깊숙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세대가 흘러도 그것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민족의 DNA같이 됐습니다. 주도적인 행동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쟁을 만나면 그들은요 위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리고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앞장서서 돌파해 나가야 돼.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거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너희 두 지파반이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봉에 서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냥 쉽사리 대부분은 오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엄청난 선물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원 이후에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들은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헌신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앞장서 치고 나가면서 헌신하고 앞장서 치고 나가면서 섬기고 선봉에 서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관악군의 미자립교회 62곳에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월세 이런 거 운영비 쓰시라고 1억 원이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1억 원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학고방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정말 지하실에 곰팡이 껴있는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현장이요,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현장, 장소, 기관보다 가장 복된, 아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돕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집단,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큰 복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재정이 남아 돌아서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모자라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학원금도 그렇고 선교원금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헌금을 늘 하는 겁니다. 미리 재정 쌓아놓고 일을 하는 교회가 못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녀 위해서 적금을 부은 거죠. 그 만기가 되어 이제 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너 자녀는 내가 책임질 텐데 너 그걸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몇 교회라도 돕지 않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려오는 그 영적 비등점의 순간이죠. 막 끓어오르는 그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헌금을 드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셔서 1억이 모여가지고 62곳의 교회에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이렇게 쭉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선봉에 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군가 선봉에 서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마음이 싹 바뀔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르다. 오죽하면 화장실 안에 벽에 그런 글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 오래 앉아서 사색하면 할수록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그거 경험하잖아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막 동동 구르고 저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이러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세워라, 내워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할 때는 약조도 하고 막 그렇게 온갖 예의에 다했지만 이미 안정을 가졌고 이미 잘 거기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현실인데 전쟁해야 한다, 선봉에서야 한다. 우리가 그거 왜 합니까? 못합니다. 너희 그거 못하면 이스라엘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 파세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굴에 철판 깔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받은 게 많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선봉에 서가지고 섬기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우리 자꾸 없다, 없다, 뭘 받았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 만물보다도 귀중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면 족하지, 뭘 더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받았죠, 시간 받았죠, 기회 받았죠, 미래 받았죠, 건강 받았죠, 건강 없이 질병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받았죠, 날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있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고, 비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해보면 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이거 선봉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봉에,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제가 전에도요 본죽 최복희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잘 벌던 수입업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일곱 식구 입에 풀칠해야 하니까 대학교 앞에 포장마차 조그만 거 치고는 처량하게 호떡을 구워 팝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내가 망했어도 호떡을 팔아도 내가 구원의 백성이고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좀 섬겨야지. 대학생들 보니까 지갑도 얇고 못 먹고 다니고 엄마의 마음으로 호떡을 만드는데 왕 호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남들은 요만한 건데 이분은 이만한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망할 줄 알았어요. 안 망합니다. 오히려 더 줄이 쫙 포장마차 앞으로 길게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시드머니를 만든 겁니다. 죽집을 열었어요. 보통은 대로변에 열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안 되니까 골목 안에, 그것도 2층에
특별히 그 장소는요, 들어갔던 음식점마다 다 망해서 나간 곳이에요. 악명 높은 곳. 거기서 연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너무나 처량해하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죽 만드는 재료 좀 남겨서 그걸로 점심 도시락을 늘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저분들 좀 배골치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서 섬기고 섬겼더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죽 프랜차이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최복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때가 축복의 날들을 준비한 찬란한 시기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없다, 없다, 뭘 받았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이미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봉에 서세요. 그럴 때 축복을 내 것되게 하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실 겁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가지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들 지파가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선봉에 나가서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수년 동안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적들은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적들은 무기체계가 완벽합니다. 이스라엘은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겁니다. 적들은 연합군을 형성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위되어 싸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지파반은 이미 살만한 땅을 갖고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 요단 동편으로 어쩌면 탈영해 갈지도 몰라요. 선봉에 섰던 그들이 그러면 나머지 오합지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 붕괴되는 거죠.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주신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선봉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지파의 말에서 우리는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 잘 살게 됐고 과학이 발전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인생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가면 갈수록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게다가 코로나19가 우리를 사각의 코너에 몰아붙이고 카운터를 막 날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진짜 너무 쓰러지기 일보 직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해가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열어가야 하고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고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살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잿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의 창설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지구 여러 바퀴를 도는 정도의 거리를 줄기차게 왕성하게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도피해서 광산 가가지고 광부들한테 설교하고 또 그냥 막 핍박받으면 산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설교하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리교단이 그래서 창설이 된 거죠.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존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세 개의 문장이 감동을 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마음 가지고 평생 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로 평생을 줄기차게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독교계가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숨겨진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강 알려진 바로 어린이 설교를 제일 잘한 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토마스 왓슨 그분의 설교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발췌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린이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사나요? 당연히 물속에 살지요.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질 때 튜브가 있으면 목숨을 잃을까요? 아니요 튜브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도 튜브가 있으면 목숨을 잃지 않아요.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이라고 하는 튜브를 굳게 붙잡으면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인생이 잿빛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 것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 수준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끝.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은 타이밍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봉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을 내 것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